가르쳐 놓으면 제가 없어도 웬만큼이 돼요. 이제 ASM이라고 하는 팀장 후보자들 맡겨놓고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니, 이래서 보니까 길 도망간 것 같아. 너무 잘 키운 거지. 근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BSJ 클럽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름 배신자 클럽. BSJ. 배신자 클럽.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서, 그리고 영업의 신 157회입니다. 156회에서 보험업계 노사연이라고 타이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노사연이 아니라 엄청 많은 다사연인 분이시죠. 우리 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입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영업을 잘하는지, 또 영업에 힘드신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본인이 또 직접 필드에 뛰고 계시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자존감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편이시죠? 높이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아, 높은 게 아니고? 네. 생각보다 자존감이 높진 않은데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네. 어떻게 그러면 평소에 높이려고 하세요? 부정적인 말 절대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싫어하는 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은 최면을 자꾸 걸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최면을 많이 걸고, 그리고 취미 생활에 대한 시간을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네요. 네.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해외여행을 1년에 그냥 개인적으로 6-7번씩을 가요. 두 달에 한 번씩? 네,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근데 갈 때, 짧게 갈 때도 있지만 2-3주씩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 있는 동안에 팀원들이 그 당시에는 단톡방에 들어가서, 아니 예수님 대체 언제 자요 그래요. 지구 반대편을 가거든요. 네. 고객 연락 오는 게 싫어가지고. 지구 반대편이요? 미국, 남미 이런 데만 가요. 그러면 시차가 반대기 때문에 전화가 안 오고 제가 써놔요. 지금 뭐 해외에 어디에 있다 그러면 연락이 안 와요. 거짓말처럼. 도착한 순간 연락이 미친 듯이 와요. 한국에 도착하면? 그 보통 시간이 12시간, 9시간 시차잖아요. 네네. 완전 반대기 때문에 FC를 활동할 때 저는 새벽이에요. 그런데 막 뭐 중건부서 문의 뭐 등등 오면은 호텔방에서, 그 호텔방 쪽지 아시죠? 네네네. 거기 연필로 막 써가지고 보내주고 하니까 대체 언제 자느냐. 이분 이상한 분이에요. 단톡방 나가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이 메이저 하잖아요. 네. 메이저 하실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못 떠나요. 왜냐면 내가 떠나면 불안하거든. 불안하지. 진짜 불안해. 아니,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팀원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명 가까이 되면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떠나고 싶어, 진짜 떠나고 싶어도. 왜냐면 그냥 연락이 빗발듯이 오고 또 매니저 찾고 뭐 하니까 뭐 지점장. 근데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 뭐 불가능할 것도 없는 게, 네, 잘 가르쳐 놓으면 제가 없어도 웬만큼이 돼요. 그리고 사업계 면담을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럼 자기네들이 할 일이 이때 쭉쭉쭉쭉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ASM이라고 하는 이제 팀장 후보자들 맡겨놓고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제가 2-3주를 비워도 팀 순위가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아니야, 이래서 보니까 지혜 도망간 것 같아. 지혜 이 원인이었어. 이게 원인이었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난 그러니까 아니, 원래 사람 뽑아놓고 여행 다니고 아니라 방치하는구나 애라 모르겠다. 도망간 게 아니라 너무 잘 키운 거지. 이제 그 떠날 때가 된 거지. 너무 잘 키워서. 아니,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떠난 얘기 하니까 되게 많이 속상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팀원들이 이렇게 떠났을 때? 정말 많이 떠났는데. 극복할 수 있는 건 떠난 친구들의 다시 연락 때문에 극복이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났는데 다 배웠다 이거예요.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네들 지금도 저한테 처음 배운 걸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날이 옵니다. 그때 연락이 와요. 네, 저희 그 BSJ 클럽이라고 있어요. 네네. 이름 배신자 클럽. BSJ. 배신자 클럽. 배신자 클럽. 배신자 클럽도 다 주위에 있어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같이 밥도 먹고. 야, 이게 진짜 이상한 분야인지 보니까 알면 알수록.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매니저 했을 때 내가 다 공 들어갖고 입사까지 했어요. 교육 받다가 수당책에 비교하는데 딴 보험사 갔어. 그러면 진짜 맨날 빌었어요. 망해라. 정말이에요. 그럴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 너 아니, 그러니까 다 해서 입사하다가 교육받다 사라진 거야. 그러면 네,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 왜냐고 소개자 통해서 가보니 물어보면은 돌죠 사람이. 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 사실 원수사에 계신 원수 아니 뿐만 아니라 대리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생 신입 뽑아갖고 이제 좀 키워가지고 이제 일만 하다 싶을 때 딴 회사 가면요, 이건 정말 그 원망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겪으신 분 우리 팀장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런데 그분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가도 밥도 먹고. 네.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분 마인드가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이
그거 원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어? 가만있어 봐. 저분은 나가도 계속 우리를 관리해주고 만나주네? 그럼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사실 여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남을 사람은 남더라고요. 무슨 짓을 남을 사람은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인연으로 너무 아까워하고 속상해 있었는데 지금의 마인드는 달라진 게 있을 놈들이면 다 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가서 잘하면 되는 거죠, 뭐. 이게 진짜 결자의 마인드인데 이거는. 네. 매니저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죽기 살기로 일을 해봤자 정말 많이 해봐야 몇십 건이에요. 팀이 잘 가르쳐 잘 되면 몇백 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니저를 한 건데 그걸 아까우면 안 되죠. 일단 뭐 아낌없이 주는 거네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제 37년의 이상형이시거든요. 가장 제 이상형이 저희 아빠인데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암이 걸렸을 때를 잠깐 얘기하면요. 엄마의 암이 2차 암이었어요. 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거였는데 원발암이 없는 2차 암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한테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 엄마한테 행운일지 불행일지 모르지만 이 암이 온 거는 아빠가 봤을 때는 엄마가 많이 베풀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네가 누군가의 것을 탐하려고 하면은 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잃게 되어 있다. 너 자신이 아닐지라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게 아빠의 그때 당시 이야기였어요. 뭐, 너무 많이 베풀어서 암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2차 암에 걸려서 죽을 암이 아니었죠. 죽을 암이 아닌 2차 암이니까. 암이라는 게 찾아오는 건 엄마의 뭐 그걸, 이런. 그걸 행운으로 대가하는 네. 거예요. 불행으로 누군가는 그래도 암이 불행인데. 원발암이 막 말기였거나 뇌암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원발암이 없는 상태로 2차 암이 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암치료 1년 뭐 좀 빡빡빡 머리에 막 다 봤죠. 막 엄마 울고 막 힘들어하는 거. 네. 하지만 건강하게 잘 계시고. 그런데 그걸 아빠가 하시는 말이 그거였어요. 절대 잘못되게 탐하려고 하지 말아라. 야, 아버님이 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버님 무슨 교육자신데 일단 아버님이 유창호. 네, 그러니까요. 전 아빠의 말을 굉장히 많이 겪어서. 야.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은 게 언젠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렇죠. 도나도나타지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언제 무슨 일이 될지 모르니까 그걸 괜히 인연을 끊는 것보다는 계속 이어 가시네요. 야, 이분께 좀 배워보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방송으로 좀 배워보죠.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거절이잖아요. 전화 걸어서 약속 잡는데 거기서 거절당해, 또 만났는데도 거절당해. 사실 계약보다 거절이 뭐 몇 배, 몇십 배 더 많죠. 이렇게 거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좀 도움을 주시나요? 거절받는 이유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거절을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네. 아,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 고객이 만났는데 뭐 계약을 안 해줘. 이유를 찾지 않고 거절만 탓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VIP 시장 같은 데 진입을 할 때 법인 대표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이걸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전화를 해요. 근데 내 카톡에 답을 하지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데요. 아, 나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든다. 근데 그 얘기를 바꿔서 해볼까요? 자, 우리 강사님하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출 문자가 와요. 답장하시나요? 아니요. 안 하시죠? 네, 받을 일이 없으니까. 보험설계사의 문자에 답장을 해야 돼요? 그러네. 맞네요. 생각이 바꿔줘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랑 비슷한 층의 고객들에게는 많은 계약들을 받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높은 관직에 계신 분이나 뭐 정말 좀 큰 회사 대기업 대표들,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계약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만나기 힘들어요. 왜 만나기가 힘들까요?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격차에 대한 걸 인정을 하지 않고요.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분들이 왜 이간 고객에 대해 문자에 답장을 해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맞습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참 너무 표현이 좋네요. 아주 대출 문자 맨날 뭐 주식 무슨 이상 문자 오면 답변 아예 안 하니까 아무도 답장을 전화 안 받아버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왜 그거를 고객이 전화를 안 받아요. 상처받았어요. 대출 문자 막 와서 아 고객님 070 와가지고 대출 저 끊어버리거든요. 미안해하지 않잖아요. 상처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일이죠. 일을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보험 영업은 지인 영업 베이스로 시작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TA의 거절 상황이면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났을 때 거절을 한다. 그러면은 거절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입한 보험 증권에 있고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은 왜 가입을 안 했을지 성향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작정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 내가 다 맞다. 영업을 할 때
내가 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요. 나의 보험 철학과 소신만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거절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네. 보험 철학과 소신만 맞는 거고 나머지는 맞는 게 아니다. 틀릴 수 있다. 네. 틀릴 수 소통을 있다. 더 원활하게 해야 된다. 고객이 만약에 어떤 거절할 때 제가 어제 상담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어제 5건의 상담을 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기대하셔도 소개... 돼요. 좀 디테일하게 소개받은 여자 고객이 있어요. 그 이제 영종도에서 만난 서쪽 고객의 남편의 저희 이제 그 회사 시스템에 클리닉 보자는 게 있습니다. 보험 내용을 보는 거죠. 네. 부부가 비슷하게 가입했는데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거 계약을 하고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잘 모르니까 소개받은 고객이었고 그런데 이 고객이 저한테 다건에 계약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필요한 것들. 필요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까 남편한테 아 오빠 빨리 보험 바꿔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알아서 만나보자 라고 하는데 어제 들어올 때 표정이 커피를 제가 미리 시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마스크 끼고. 아, 예. 굉장히 시니컬해요. 굉장히 시니컬해요. 그런데 설득을 하면서 아 이건 필요 없고 아 이거 됐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에게 필요한 어떠한 특정적인 보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딱 얘기합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라고 저의 철학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은 제 눈빛 보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나의 소신과 철학 부분만 맞고 나머지는 일단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인정을 있다. 하면 소통에 있어서 야 이게 중요 이건 어려우면서 쉬운 거네요. 왜냐하면 대리점에 계신 분도 많으시고 원서에 계신 분도 보실 텐데 상품과 철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냐면은 고객한테 이 상품보다 이 상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FCD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이 얘기를 해요. 분명히 더 상품이 좋은데 고객들이 안 쫓아간다고. 예를 들어서 이건 갱신형이야. 시간 지나면 분명히 보험료가 올라가. 예. 지금 당장 약간 비싼 것 같지만 비갱신이 훨씬 유리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객들이 안 한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 해. 내가 이제 저 비슷한 얘기하고 내가 상품과 철학은 좀 다른 거다. 그리고 고객이 지금 인정 안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수 사용업을 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혹시? 만약에 본인 회사의 상품이 가장 최고, 제일 저렴하고 그렇다면 철학이 필요한 게 상품을 드릴 텐데. 그렇진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메인은 원수사 오렌지 라이프를 판매를 하지만 저희 팀에는 교차를 전부 다 해요. 교차를 전부 다른 회사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커리어 중에서 좀 지금 이 희한 게 뭐냐면 롯데손 뭐 손보로도 전사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원서에 계신 분들은 손보를 잘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생보 대비해서 손보가 일단은 좀 상품이 좀 복잡하고 담보가 하나 복잡하고 그다음에 이 상품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둘 시티 병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리점에서도 손보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생보 잘 안 해요. 같이 하시는 분은 그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같이 하시는 걸 보시니까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매니저 하신 지 얼마 이렇게 터닝 하셔서 하시자마자 이렇게 잘했길래 그럼 평상시에 맨날 이렇게 연구하시고 다 하시나 봐요, 이런 거를? 성향이 공부를 싫어하는 성향은 아닌가 봐요. 그리고 교육을 많이 했었잖아요, 회사 내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배운 것들을 녹여내는데 손해보험이 없이 생명보험만 판매하는 거는 죄악이다. 라고 생각해요. 죄악이다 생각해요. 생명보험이 반드시 강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보험사가 왜 두 개가 있겠어요? 생명손해보험이. 그래서 저는 비슷한 건수를 판매를 하게 됐거든요. 손해보험의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 엄마 보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나온다. 그거예요 그거. 네 친구 건데 네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봐라 이런 얘기들. 그 늘 하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바로 나오는 그게 바로 보험 철학이십니까? 본인 철학이신 거예요. 네, 아. 유한나님의 보험 철학? 네, 엄마라면? 누가 와도 이 보험에 있어서 건드릴 수 없을 만한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가족 거를 하는 마음으로. 아, 누가 와도 이 보험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는 설계를 하이다는 된다. 내 가족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네, 가족 거라면 얼마나 공을 들여야겠어요. 똑같이 밥을 해도 내 가족이 먹을 거라면 엄마들이 유기농 재료에다가 조미료 쓰지 않고 밥을 짓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 마음이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은 거기서 거기고요. 저도 메리츠 교차성 회사를 7년을 하다가 롯데손해보험을 옮긴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저희 팀에는 현대해상도 있었고 뭐 메리츠도 있고 KB손해보험도 있고 저 롯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롯데손해보험에서 되지 않는 부분들은 다른 회사 걸로 계약을 받아요. 저희는 수수료 공유 같은 건 하지 않거든요. 저 같이 잘 되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어제도 간편 실손보험이랑 간편보험이 필요해서 메리츠 화재 걸로 설계해서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 인간인데 이렇게 네. 수수료 좀 보고 뭐 그렇게 유혹이 있을 텐데. 아 이거보다 이게 좀 수수료가 물욕이 없고 그랬으면 매니저를 못 했겠죠. 아. 그랬으면 매니저 때 수많은 계약들을 제가 청와대 강의를 했을 때 450명 강의를 해서 뒤에 네. 다 받았어요. 예. 그때 뭐 받았던 계약도 굉장히 많이 나고 유지 잘 되고 예. 있는데 FC 한 명을 오늘은 A, 내일은 B 예. 차에 태웁니다. 예. 그날 나온 계약 다 이쪽에 넣어주고 다 이쪽에 넣어주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미팅을 4개씩 해요. 하루에 2시간 반 단위로 잡아요. 그리고 오. 운전만 시키거나 아니면 운전을 제가 하고 비서처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나오는 계약은 다 코드쉐어가 안 됐던 시절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이야, 그냥 온전히 다 주는 네, 거예요? 네. 오, 진짜 물욕이 없으시구나. 보험 홍보. 보험 홍보. 네, 보험 홍보. 가끔은 후회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할걸 그때. 가끔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 덕을 지금은 만약에 그렇게 베풀었던 친구들이 다 옆에 있었다면 네, 네. 제가 뭐 그렇지 않겠지만 다 자기 관계가 잘 사니까 약간 좀 속상할 때도 있죠. 그렇죠. 받을 때는 이제 검사로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고마운 점을 모르거든요. 네. 다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인간은 자기 위주로 돌아가니까 속도 많이 상하시겠네요. 정확한 보험 철학을 꾸준히 유지하시니까 지금의 또 이 자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위기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보험 쭉 활동하시면서 10년 동안. 엄청 많았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보면 거의 없었을 것 같아. 어떤 위기가 가장 있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고객과의 접점에서의 위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네. SM을 할 때 위기가 굉장히 컸었어요. 팀원들이 팀을 잘 가서 꾸준히 순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두 명이 되고 이거를 지금까지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나가서요? 딴 데 가서? 네. 같은 지점 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같이, 잘해주고 계약 퍼주고 그러는데 왜 나가나? 나중에 정신병자 뽑은 거 아니야? 좀 깊은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예. 같은 지점 안에 어제까지 같이 회식하고 노래방 가고 이랬던 팀원들이 다른 팀에 가 있는 걸도 봐야 되고 그때는 마음이 좀 많이 찢어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저희 지점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진아는 정말 팀원들한테 입고 있던 반스도 벗어줄 만큼 다 해주는 애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던 제가 다른 데 가서 있는 꼴을 보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서툴렀기 때문이죠. 서툴러서? 네. SM들이요. 가장 문제가 매니저들이 리더병이 걸려있어요. 리더병이 걸려있습니다. 리더병. 네. 리더병이 무엇일까요? 네. 어린 나이에 나 팀장이야. 부지점장이야.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한 거를 공부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강호다시만 들어가서 이게 리더병에 걸려있는 거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조직을 매니지먼트 하다 보니까 배운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오류를 범했던 사람이 그 시절에 저였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저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 유진아의 예슬님이 생각하시는 리더십의 정의는 뭐예요? 예전에는 규칙을 굉장히 빡빡하게 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규칙이 아니고요. 적절한 기준을 주고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그냥 리딩만 해주는 방향성을 주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무엇이냐고 선배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요 방법론을 많이 주는 매니저였어요. 하지만 영향력이 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방법론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향력을 갖춘 채로 그들을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하는 게 리더인데 그때는 방법을 정말 많이 줬어요. 그리고 길을 잃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심오한 얘기다 진짜. 왜냐면 영업도 사실은 고객에 대한 영향력이잖아요. 네. 나한테 열광하는 고객이 많으면 그 사람이 영업 실적 걱정 안 하는데 고객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그걸 전달 못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안 좋은 거니까. 네. 오늘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인데 오늘 하는. 아니 저도 많이 지금 계속 생각이 많아졌어요. 네. 아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같은 거거든요. 아마. SM 하시는 것도 사람을 잘 키워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도 이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미안합니다. 사람을 나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꼰대야, 그죠? 맞아요. 근데 눈에 늙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 내가 좀만 더 10년 전에 이걸 알았다면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또 우리가 또 고민해 봤으니까 또 듣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앞으로의 꿈이 아직 30대예요 지금. 네, 근데 와 앞으로 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 7, 80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80까지 하신다 그러면 몇 년 남은 겁니까? 그러게요. 아직 마흔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마흔이 안 됐으니까. 그 계획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계획이 다 있어요. 마흔 예, 살 예. 안에는 지점장을 네. 꼭 할 거예요. 반드시 할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에 이제 10개월 됐잖아요, 제가. 네네. 영업한 지가. 약 2년 정도는 후회 없이 영업을 할 거예요. 후회 없이. 정말 후회 없이 많은 영업을. 네, VIP 영업.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뭐 개인 영업. 뭐 등등등을 후회 없이 영업을 할 거고. 그 목적이 내가 지점장 됐을 때 네.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꼰대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과거에 제가 FC를 했던 2012년 이때하고 네. 2021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근데 달라요. 지금 그 제가 작년에 매니저사 영업을 턴하셨잖아요. 네. 해피는 코로나 터진 가장 네. 사람 만나기 힘든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지금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딱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거 어땠어요? 해보시니까. 물론 매니저 했을 때도 조인턱으로 하셨겠지만 네. 이제 내가 자체 FC 코드로 써 이렇게 FC로 직접 한다 할 때 안 들어오셨어요? 저는 하나도요. 이상해 지금 뭔가. 네. 저는 핑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예를 들면요. 코로나 때문에 가게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뜬 게 있죠. 배달.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할지를 찾아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오라고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면 되는데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저랑 맞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거 내가 뭐 변액 관리 같은 것들은 굳이 변액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박살이 났다가 쫙 올라갔어요. 그게 또 기회였지 않겠어요? 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 전화로 할 수 있는 거고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웃음 지어지게 되면 다른 것도 궁금해지게 되는 거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핑계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실전에서는 코칭을 하면은 고객이 코로나로 인해서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비대면으로 해 그러면 비대면으로 하면 애들 가격 비교 들어오니까 가격 비교 쉽게 하니까 밀린다는 거야. 그럼 제가 하자. 때려쳐 씨! 그냥 그러면. 근데 말은 우리 SL 물론 쉽진 않으시죠. 근데 이게 참 실전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아예 작년에 코로나 때 시작하셨으니까 기존에 해오던 관습을 아예 다 버리고 처음부터 제로부터 출발하셔서 빨리 적응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안 될 때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가 안 될 때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책상을 치워라. 맞아요. 깨끗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 잔뜩 써 있는 것들을 그냥 놔두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리셋을 시키고 다시 출발해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 영업 방식과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뭐 팁을 드리면 주시면. FC들에게 제가 굳이 네. 어떤 팁을 주자면 멈춰서는 안 되는 거를 강사님은 보통 뭘 얘기하시나요? FC들 강의할 때. 멈춰서는 안 된다는 멈춰서는 거. 안 돼. 반드시 계속해야 되는 거. 전화 일단요. 전화. 전화. 네, 카메라 빨고. 전화 그거죠. 네. 풀개발. 네, 풀개발. 풀개발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네, 무너지죠. 예. 그래서 풀개발에 대한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풀개발이 됐으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장 강점인 거는요. 소개 고객이나 처음 만나는 고객들을요. 준비를 몇 시간 동안 오래 해요. 처음 만나는 날 모든 계획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완벽하게 준비를 해갑니다. 아예. 그리고 그들이 할 그 거절 예상까지를요 다 준비해가요. 타사 보험이 좋다면 왜 좋은지 부족하다면 아니 근데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URL을 보내면 인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증권 줘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얼마나 귀찮아요. 밤마다 이렇게 분석하고 그리고 만약에 타사 보험 A 보험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되고요. B 보험이 있는데 너무너무 별로예요. 왜 별로인지, 대안 무엇인지, 거절 예측에 대한 부분까지를 다 준비를 해갖고 가면요. 철저한 사전 준비하는 네, 고객은 만나는 날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리고 내 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은 소개는 요청하지 않아요. 바로 나오죠. 바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통적인 방법은 천에 가해서는 인사만 하고 네. 뭐 괜히 본색 드러내지 말고 미안하게 만들고 계속 친해진 다음에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다 필요 없고 그냥 절대, 바로. 네. 그러면 준비를 다 해가니까. 그러면 실천적인 겁니다. 만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 또 FC들이 많이 또 애로사항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만나서도 고객동이 따는 걸 못하는 경우도 많고 고객동을 예. 따야지 그 징크를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나지도 않고 고객동이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따세요? 전화 소개 전 소개 고객이 90%인데 전화를 할 때 제가 아직 뵙지 않았는데 소개를 받아서 통화를 하게 됐지 않냐. 네. 그런데 개인정보 요청을 하는 게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받지 않고 직접 URL로 개인정보 입력해서 인증만 하시면 저는
보험 내용만 보겠습니다. 아. 만났을 때 내용에 대한 걸 리뷰해 드릴 수 있게끔 저는 보험 내용만 보겠습니다라고 TA를 해요. 미리 이분이 뭐가 네. 찝찝하고 싫어할지를 알고 네. 그게 이러니까 그거 하시면 이거 이렇게 A가 힘드시니까 B로 해드릴게 미리 다 그냥 네, 배려를 해서 어떤 고객이 얼굴도 보지 않은 저에게 정보를 주고 그렇죠 싶어서. 당연히 안 불러주죠. 그래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 통화하면 친해져요. 그럼 그때 여러 번 통화 네, 친해져요. 그러면 그때 아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주십니다. 네네네 그거예요. 아 만나기 전에 비대면으로 이미 메이드를 거의 시켜놓고 다 해놓고 그냥 네. 만나니까 빨라지는구나. 저랑 통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험 때문에 통화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보험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굳이 그걸 어려워할 거면 만나면 안 되죠. 아. 보험 상담 때문에 저를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계약이 후루룩 나오는구나.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병원에서 이렇게 다 계속 분석. 오늘도 밤에 지금 하려고 정말.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바쁘시구나. 운동 3시간, 4시간씩.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오전에는 한가하시고. 오전에는 운동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되게 우리 그 이 방송 보시는 특히 그 한 신입 FC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저도 오늘 배웠네요. 꼭 그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 꼭 만나야지만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 네. 전화로도 좀 할 수 그러니까. 있다는 그죠. 그리고 그럼 그 개인정보 그리고 내가 친하지 않은데 개인정보 요청하는 게 신뢰라는 또 고정관념. 근데 개인정보가 아니라 고객 인증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증권 맡기가 어렵다는 고정관념. 네네. 보장부서 하려면 증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세 개를 다 지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 번 만날 필요. 네, 그러니까요. 아주 효율이 극대화되죠. 다 꺼내 계약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소비자한테도 사실 유리한 거니까. 네. 시간을 주는 거죠. 극도로 그리고 아주 소비자도 시간이 아까운데 유익해지고 계속 예. 찾아가서 하는 것도. 그분의 시간을 뺏는 거니까. 맞네요. 야, 이건 굉장한. 오늘 아마 저 많은 또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러려면 전화할 때 좀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100% 성공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거절도 당하시고, 그럼요. 꿋꿋하게. 그럼요. 거절 당하더라도 꿋꿋하게. 그 안에는 철학. 내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할 거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당당함. 그런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미래 계획 얘기하다가 이제 또 중요한 얘기 나와서 잠시 멈췄는데 이제 지점장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또 지점장 된 다음에는 된 다음에요? 뭐 하실 겁니까 또? 된 다음에 조금 여행 다녀야죠. 아니 그거 아니고 네. 뭔가 또 이렇게 또 저는 네. 박사학위를 받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문 방송 석사신데 그럼 박사는 뭘로? 경영학과 경영으로. 네. 그래서 지금 MBA 과정을 가서 MBA 취득을 하고 박사까지 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할 거고 저는 회사를 옮기거나 할 계획은 하나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회사가 저희가 지주 금융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뭐 그냥 생각하고 일합니다. 커리어 패스를 많이 준비를 해놓는데. 제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게 전공이 출판과잖아요. 네네네. 방송사에서 일을 했죠. 예. 그리고 영업을 하다가 매니저를 오래 했고 다시 영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매니저를 하게 됐는데 경영학 박사를 받는다면 저는 없는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업계에서. 그러네요. 남들이 없는 걸 하고 싶어서 누군가 저를 쓰지 않을까요? 저희 지주사 내에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진짜 정확한 꿈을 갖고 또 사명을 갖고 일하신 분이어서 참 좋고요. 이 시대에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돼요. 나중에 80세가 넘어서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이야기할까. 그때 이 영업의 신이 그때까지도 어딘가에 그 걸려있다면 유튜브가 살아있다면 이걸 보여주시면 내가 저랬어 40년 전.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박사님하고 시작해갖고 오늘 이제 최상원 회장님하고 원승 회장님 안 계시지만 네. 지금 그 156회까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6년 동안. 예,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신기한 게 어쨌든 여기가 세일즈 하신 분들이 오시고 예. 그다음에 대개 또 여기 오신 분들의 거의 90%는 보험이잖아요. 네. 색깔이 다 틀려. 다 달라. 근데 맨날 그러니까 저는 방송 이렇게 여기 이제 올 때 처음에는 형으로 예.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예전 처음에 아예 또 뭐 그런 얘기 나오겠지. 근데 전혀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다 틀릴까? 신기해. 진짜 신기해. 네. 정답은 혹시,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난번 나왔었던 그 여성 또 그 분도 완전 색깔이 달랐고, 오늘 나오신 분,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다르지. 그래서 늘 우리 영업하는 분들은 늘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힘드니까. 그래서 영업의 신
오늘 처음 보신 분이라면 1회부터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네. 쭉 한번 보시면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철학으로 정상에 오르셨지만 다시 한번 또 다시 출발, 리셋에서 출발해서 또다시 정상에 도전하는 오렌지라프의 유진아 SL님과 함께 아주 진지한 이야기,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시점장 되신 다음에 또 한번 나오셔야죠. 그때 또 한번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예. 된다면 네, 기꺼이 나오겠습니다. 아니 된다면이나 되신다면 2년 당연히 되죠. 마흔 되기 전에 꼭 가시죠. 그러니까요. 예. 그 모습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